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호텔신라 2층 팔선이라는 그 레스토랑에 와 있어요. 여기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서비스를 바로 경험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유수원 이승환 기자라고 합니다. 중국 요리하면 짜장면하고 짬뽕, 뭐 탕수육 이것만 먹었는데 중국 국빈들만 먹는 음식이고요.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직접 요리를 선보여주세요. 24만 원이면 사실 제가 입은 양복보다 더 비싼데 굉장히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립니다. 요리를 한번 보시죠. 양은 적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깊게 이렇게 좀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? 그 향도 진한데 비린내는 좀 없고 확실하게. 뿔소라는 좀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. 뭔가 푹신푹신하고 네. 또 이 위에 꽃이 있네요. 네.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오네요. 예. 담백하고 또 깔끔한 건강한 맛 이런 느낌입니다. 아, 스프입니다. 닭가슴살과 계란 흰자를 섞어서 네. 육수 위에 얹은 거고요. 네. 육수는 10시간 동안 우려냈습니다. 이렇게 입이 얼고 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. 그런 느낌을 주는 좀 기대되는데 예, 맛있네요. 예. 좀 약간 한약 먹는 느낌? 그 비리거나 전혀 이러진 않고 해장용이란 느낌은 아니고 술을 마시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이게 먹으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그릇에 이제 황금색 그리고 이제 용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용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신비로운 굉장히 신성시하고 권위, 권력을 상징했죠. 바로 이렇게 보고 이 황금색 배경의 용을 보면 권력자, 내가 권력을 지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여기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있거든요. 이렇게 구름 같은 데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주하는 어떤 부대끼는 현실 그런 식당, 그런 번잡한 식당에서 좀 벗어나갖고 또 다른 공간, 또 신비한 공간에서 먹는다는 기분을 줘요. 국빈들 상대하니까 이걸 먹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나를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 또 어떤 그 중국인들도 그 힘과 전통을 또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힘 있는 나라다, 권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위에는 이제 파마산 치즈랑 마요네즈 겨자가 섞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. 보통 이렇게 중국 음식에서 스테이크가 없지 않나요, 보통? 스테이크가 나올지는 좀 생각을 못했거든요. 딱 보더라도 이게 그냥 어떤 중국 요리라기보다는 레스토랑에서 운영을 해요. 예. 맛있네요. 예. 이건 그냥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 맛하고 굉장히 흡사해요. 그러니까 중국 전통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나라의 이제 그 입맛, 그런 취향 같은 거 고려해갖고 이런 스테이크도 넣는 것도 굉장히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. 어떤 외교적 예의, 또 외교적 매너 같은 것도 되게 고려한 것 같아요. 이걸 넣은 거를 동양의 전통이 물씬 풍기는 그런 무늬인데 그 위에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좀 새롭네요. 사이랑 네. 축순이에요. 음식이 대체로 이렇게 깔끔해요. 되게 전통 중국 요리 뭐 그런 걸 많이 생각했거든요. 굉장히 기름지고 좀 화려하고 좀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쫙 올 줄 알았는데 그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예. 그 짜장면이 왔어요.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황제들 즐겨 먹었다는 그런 짜장면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고 제일 많이 먹는데 그때 비빌 때 음식이 그 짜장 향이 굉장히 확 나와요. 한 두세 배 더 강하게 향이 딱 나고 네. 어우 맛있어요 진짜. 이거는 확실히 딱 중국 음식 같아요. 이렇게 우리나라 짜장면 맛은 전혀 아닌 좀 연해요 색이. 그 짜장 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
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요. 우리나라 짜장면 약간 소스 맛이잖아요. 그 소스를 뒤덮여갖고 그래서 후룰거려서 먹고 이렇게 소스량이 적지?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이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맛은 우리나라 짜장면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깔끔한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람이 먹었을 때 개운함 이런 거는 여기가 더 난 것 같아요. 네, 후식입니다. 후식이 굉장히 근사하네요. 이게 위에 꽃 모양이죠? 꽃 모양. 네. 아 이거는 정말 호박 맛이 강하게 나요. 되게 생 단호박을 먹는 기분이랄까. 이렇게 퍽퍽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. 아 오늘 진짜 배부르네요. 제가 사실 이거 먹으려고 점심 아무것도 안 먹고 맛이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 좀 화려한 음식이 올 것 같다. 소위 말하는 진수성 찬밥. 그런데 되게 담백해요 음식이. 어떻게 보면 간소하다고 할 수 있고 너무 이제 과하지 않은 이제 헤비하지 않은 음식을 내는 이유는 아마도 외교적 매너인 것 같아요. 앞으로 평생 이런 음식을 언제 또 먹어보겠습니까?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용문이 그릇을 보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느낌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 네.